안녕하세요. 기자간담 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힘드시죠? 네, 이분들도 힘드시다고 합니다. 모든 걸 방구석 1열에서만 즐기고 계시는 뮤지컬 스포츠 e스포츠 아이돌 중앙대 덕후들 4인방을 모셔왔습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꼭 해보고 싶은 덕질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서 1위를 하신 분한테는 저희가 특전이 있어요. 20초 동안 자신의 덕질 분야를 여러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립니다. 토크를 흥근님이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가족끼리 일본 여행을 가가지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포기하고 유니폼을 구하러 가셨다고 하셨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다 같이 갔어요. 가족끼리 오사카가 이제 또 이거 레플리카의 거의 성지 같은 곳이라서 성지. 다음날 귀국인데 다음날에 안 연다는 거예요. 여기 가네가 진짜 아 이거는 놓치면 진짜 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족들한테 저라도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완전 욕하면서 다 같이 나왔어요. 근데 웃긴 거는 가족들이 뭐 제가 놀이기구 타자고 해도 잘 타지도 않으면서 가져가니까 또 썩내더라고요. 또 지아님은 수능이 끝나자마자 부산으로의 가족여행을 계획하셨다고. 네, 이게 정말 보고 싶었던 작품인데 서울에서는 더 이상 공연을 안 하는 거예요. 부산 괜찮지 않아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보러 가서 뭐 부산 여행하고 이런 건 좋은데 그 뮤지컬 이렇게 다이어리 빼곡하게 갔다 오실 정도면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이게 또 가성마다 다르기는 한데 약간 조금 뒷좌석이어도 할인받고 싼 가격에 많은 작품을 보자라는 그런 질보단 양이다?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광급이랑 이제 콘서트 배우님 콘서트 비용으로 해서 합쳐서 70만원? 70만원? 네. 다른 분들은 뭐 어느 정도 비용을 쓰셨는지? 네. 저는 사실 아까 질보다 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양보다 질 추가 이렇게 또 덕질 철학이 달리네. 레플리카는 조금 품질 차이가 조금 나서 진짜 진퉁을 여러 개 사자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사이트에서 시켰는데 한 번 할 때마다 한 30만 원씩 했으니까 그러면 유니폼 가격으로 한 15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장 많은 것을 가져오신 네. 레드벨 제일 궁금해요 사실. 여기서 양 질보단 양이고 양보다 질이라고 하셨는데 질과 양.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아침 가는 것만 90만원 나가고 그리고 이제 콘서트가 한 번에 한 20만원 정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비공식 굿즈들 다 하면 1년에 거의 만원면 150에서 200 정도 쓰는 것 같은데 그게 7년이 됐으니까 지금 거의 한 1000만원 계산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혹시 슬기 목걸이에요? 이거요? 네 슬기 싸인 목걸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네. 팔찌도? 이거는 원래 안 끼는데 아 네네 오늘 네. 무조건 20초를 따내겠다. 아 네 굉장히 풀 직장 원래는 이거 하나만 하고 다니는데 네. 여자친구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슬기랑 여자친구랑 동시에 같은 날 약속 잡혔다 그러면 어떤 약속에 가질 건지 우선 물어보자. 누구한테? 여자친구한테? 이미 넌 여자친구 버렸는데 형근씨는 축구선수 중에 최애선수가 있으실까요? 드록바를 되게 좋아했어요. 만약에 형근님이 나중에 상견례 자리인데 갑자기 창문 밖으로 드록바가 이렇게 지나가요. 물구나무 서서 드록바한테 아니 그다음에 상견례 자리로 상견례 자리 장인어른 뭐 장모님 다 계시고 미래 아내분 결혼 직전까지 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 평생 동경하는 사람인데 이걸 놓치면 진짜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결혼식이다. 그거는 입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그럼 드롭바면 추위금 정도 내주고 가야지. 왜냐면 제가 지인분이 제가 드롭바를 너무 좋아하니까 드롭바 그림을 그려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제가 그걸 인스타에 올렸는데 드롭바를 태그를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좋아요를 눌러주셨어요. 대박! 그거 가짜 팬 계정 아닙니까? 아, 노, 아 아니에요. 노? 제가 맨날 DM 보내는데 근데 진짜 딱 그거 받았을 때 어? 이거 뭐지? 진짜 그때 한 시간 동안 울었네?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와, 진짜. 와. 네. 아, 그러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좋아요 눌러준 드롭바한테 영상편 어디 보고 영상편 내 편에 네 헬로 I'm Bruce from Korea. 드롭바 너무 보고 싶고요. 아 진짜 너무 멋있고 드롭바 한번 만나면 한번 알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덕질의 기본 능력 중에 하나가 이거 클릭하는 거잖아요. 티켓도 예매해야 되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 첫 번째 콘서트가 열렸었어요. 이거 있을 때 클릭하는 게 약해가지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 수업 시간에 목요일이었어요. 정확히 기억하는데 제가 자고 있었는데 꿈에서 이게 레드벨벳이 나온 거예요. 진심이요? 진심. 아 그래서 딱 보니까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저 레드벨벳 콘서트를 가서 자습을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두 대를 맞고 가라 했죠. 바로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엎드려버텨요 했죠. 선생님 때려주십시오. 저희 같은 경우는 좌석이 엄청 적어요. 인기 있는 선수가 나오면은 이제 엄청 치열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나름 에스카 선수가 나오는 날에는 예매가 쉬운 편인가요? 완전 어렵죠. 완전 어렵죠. 예매를 못하면은 그냥 집에서 뭐 아쉬운 대로 핸드폰을 관람할 수 있는데 뮤지컬은 그게 안 되잖아요. 맞아. 진짜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너무 부러운 게 아는 형님 같은데 막 레드벨벳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그 편 돌려보면 되는데 아 그래가지고 한 번 할 때 그렇게 와다다다 다 나는 거예요. 약간 이게 언제 다시 이퀘스트로 올지 몰라 하고 그런 거. 아 맞아. 네 저희가 이제 어느덧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네. 자기 분야의 덕질의 장점. 희열감이 정말 그 경기를 이겼을 때 그 짜릿함이나 그 벅차움과 희열감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말씀 이어가자면 네. 희열감은 뭐 당연히 느끼는 거고 골 넣었을 때? 아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한타 이겼을 때 네 경기적으로 나왔어요. 한타 이겼을 때 축구 팬으로 여기 나왔으니까 네. 뭐 경기 이겼을 때? 챔피언스 리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막 새벽 3시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보고 자요. 네, 보람이 느껴져요. 내가 이거 다 봤다. 약간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한데 약간 정복했다. 그 이제 배우님들의 성량으로 극장의 지분이 뚫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네, 오는 감동은 돈이 아깝지 않다. 이거 다 받으실 거죠? 이거 다 받고 또 희열감 당연히 있죠. 음악 방송 1위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고 정말 콘서트 가도 그 큰 대를 다섯 명이서 무대를 빡빡 채우는 거 보면 약간 홀리해지는 느낌. 네, 어느덧 기자간담회 1화 벌써 막바지에 달았는데요. 내가 가장 해보고 싶은 덕질이란 주제로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죠. 선생님을 지목해 주신 이유를 한 번씩 그러니까요. 지연님부터. 네. 축구는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약간 멋있어 보인다. 뭔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맞아 맞아. 민성님은? 저는 약간 축구 관심 없어 보이셨는데 딱 봐도 아까는. 모으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아 유니폼. 축구 사실 좀 보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네. 이 기회에 레플리카를 다 모아보면 어떨까 라는 자리 저한테 뺏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1등 하신 소감 간단하게 얘기해주시고 세력 확장을 위해서 20초 PR 시간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뭐랄까 좀 감격스럽다고 해야 되나? 아, 왜냐면 제가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이거 어디 가서 나 축구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 봐라 내가 샀다? 약간 이런 거.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저희 네. 기자간담회 1화 덕중 덕 축하드립니다. 네. 드릴 거예요. 시작.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축구들이 다 멈췄습니다. 축구 선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안전부터 챙기시고 무리하게 돌아오지 마시고 안전하게 돌아와서 축구 재밌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저희 기자간담회 1화 다양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숨겨진 동력을 발견했기 바라면서 오늘 기자간담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